너무 봐봐. 그래서 봉지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을 봉지라면을 끓여준다고? 계란도 넣어도 돼? 어, 계란 팔아, 저기. 우리 할머니도 계란이라고 그랬나? 와, 너무 신기하다. 그치? 나는 이런 거에다 그냥 물로 컵라면인 줄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와우, 너무 신기해. 그치? 신나지? 내가 맛없을까 봐 걱정. 아니, 나 이거 처음에 먹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고 여기서 계란. 너도 계란 넣어? 응, 계란 넣어야지. 같이 하세요. 네, 같이. 이거 온갖 재료 뭐야? 저 지금 다 궁금한 거예요. 많이 물어보시. 근데 지금 시현 씨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세요. 어머, 나중에 여기다 넣는 거야? 네네. 내가 보여줄게. 어, 너무 신기해. 이렇게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엄마 좀. 나만 믿고 서니까. 아, 너무 웃겨. 오 마이 갓. 이해가 안 가. 의심과 라면. 황신에서 처음 보면 놀릴 텐데. 봐봐, 여기에 있어. 자, 엄마는 이제 신세계를 경험할 거야. 이게 뭐야? 어, 저게 뭐예요? 어머, 나 진짜 신기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봐봐. 어? 우선은 이거를 다 집어넣어놔. 저거 대박이야, 사실. 이거를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 다시. 이거를. 바코드가 여기 있어. 어디? 어, 저 박스. 그래서. 여기 됐고. 그리고 조리 시작. 그럼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돼. 어머! 오 마이 갓. 감탄사는 다 영어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재밌지. 웬일이야. 재밌지. 어. 그래, 내가 엄마한테 이거 제일 보여주고 싶었어.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언제 나왔지? 꽤 됐지. 난 왜 이제 알았지? 재밌잖아, 밖에서.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완전 내 취향이야. 그치? 어. 봐봐, 날 믿고 따라오라 했잖아. 와우. 똑같네, 끓이는 게. 그렇다니까. 종이에요? 네, 종인데 끓어요? 네. 우와, 신기하다. 맛있지? 똑같아. 정말 행복하다. 사실은 저 많이 떨렸어요. 엄마가 안 좋아하실까 봐. 아, 저건 진짜. 무조건 맛있지. 아니,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끓지도 않았는데 먹잖아, 지금. 이런, 이 밖에서 이렇게 먹는 라면은 너무 행복해. 비교가 안 되지. 조심히 떨어뜨리지 말고. 네. 어디 앉을까?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은데? 돗자리. 그렇지, 돗자리 딱 깔아줘야지. 저거 끝이다. 최고지, 최고. 약간 이제 노을 지려고 할 때. 아, 저게 낭만이거든. 또 야외에서 먹는 이 맛이 있죠. 먹어봐, 한번. 맛있지? 어떻게, 이게 어떻게 엄마는 이제 이걸 알았지? 이거는 어메이징인데? 나 앞으로 자주 올 것 같아. 그치? 1년에 한두 번 먹는 라면을 앞으로는 여기 와서 먹겠어. 내가 엄마랑 너무 공유하고 싶었던 나의 한강 라면이었어. 엄마 너무 좋아. 어휴, 폭풍비빔인데, 어머. 근데 저기 여배우고 뭐고 없어, 지금. 후식으로 지금 보니까 컵도 드시겠는데, 뭐. 엄마가 알게 돼서 좋다. 응? 이 한강 라면에 대해서 엄마가 알게 돼서 좋아. 나는 너무 늦게 알게 돼서 아주 좀 섭섭하다. 내가 진짜 많이 말했어, 엄마한테. 근데 엄마 맨날 나한테 왜 라면을 거기까지 가서 먹어? 이런 건지 몰랐지. 좋아.
저 실은 처음에 이제 계속 한강을 제가 같이 가자고 많이 했었었는데 그렇게 위험한 데를 왜 가냐고. 너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옛날에 왜 영화 같은데 뭐 한강에서 조폭들이 이렇게 나와서. 네. 그런 거 많이.